공천으로 묻히고 있습니다만 여야 모두 정책과 공약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강벨트 격전지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최저생계비는 압류를 못하게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취재입니다. 이른바 총선 공약 배송을 이어가는 한동훈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에 매달리는 대신 탄소 감축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겁니다.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 행사엔 중성동갑의 단수 공천을 받은 윤희숙 전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공약 발표 장소로 성동구를 택한 건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굴뚝 시대의 한 정점이었던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고 살릴 수 있는 첨단 산업의 메카가 여기 윤희숙 후보가 있어서 더 든든한 건 맞습니다. 민주당은 고금리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산금리 산정 때 채무자에게 전가하던 법적 비용을 빼 금리를 낮추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대응은 그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채무자의 생존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만큼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잘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계비 계좌를 하나씩 지정해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